안녕하세요. 승준아빠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주변에 흔하지만 차로도 이용하고 귀한 약재로 사용할 수 있는 차풀류는 알아보겠습니다. 차풀은 내과 근처 양지에서 자라는 콩과의 한해살이풀인데요. 번식력이 강해서 한 번만 찾으면 그곳에서 매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채취 시기인데요. 바로 차풀 여러 가지 효능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풀은 차가 많지 않은 옛날에 차대용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차풀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쓰임이 많고 가지런히 자라서 며느리 감나물이라고도 합니다. 말린 차풀을 검게 변할 정도로 가마솥에 볶으면 커피 못지않은 향기와 맛이 나고 어린 수는 쓴맛이 없어 데친 후 나물로 먹을 수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말린 차풀의 줄기와 잎을 삼편두 또는 산다엽이라 하고 뿌리를 삼편두근, 씨앗을 삼편두자라 합니다. 삼편두자는 오줌이 잘 나오지 않는 이뇨장애에 효능이 있어 이뇨제로 사용하고 열을 내리는 해열작용, 만성 변비, 황달, 눈을 밝게 하는 결명자 대용으로 사용했습니다. 북한에서 펴낸 동의학사전에서 차풀은 차풀에 전초를 말린 것으로 맛은 달고 스며 성질은 평하다. 간에 열을 내리고 눈을 밝게 하며 비장의 기능을 조화시키고 소변이 잘 나오게 하며 눈앞이 아찔해지는 증상과 야맹증, 편두통, 부종, 각기, 황달 등에 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간을 보호하고 암세포를 죽이며 눈을 밝게 하는데 신묘한 효능이 있어 초가을에 깨끗한 곳에서 채취한 차풀 전초를 잘게 썰어 후라이팬이나 냄비 등에 일반 차처럼 덞어 몸에 좋은 산화추차로 만들어 마십니다. 저희가 채취해서 또 씻고 말려서 볶은 후 차로 끓여 먹어보았는데요. 저는 커피 맛보다는 녹차 맛이 진하게 났습니다. 일반 이 티백 녹차가 아니라 먹어보지는 못했지만 정말 비싼 녹차를 먹는 것처럼 이 맛과 향이 아주 좋았어요. 네, 저는 메밀차 같았어요. 그래요. 고소하고. 커피 맛은 났는가요? 커피 맛은 잘 모르겠는데, 네. 메밀차를 먹는 것 같았어요. 저는 뭐 이게 지리산 녹차가 유명하다잖아요. 네. 먹어보진 않았어요, 진짜. 먹어보진 않았는데 꼭그 맛을 그 맛이 꼭 예, 꼭 먹어봐야지 맛인가요? 예, 저는 아 정말 비싼 녹차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주 색깔도 노란색으로 아주 고운차입니다. 예, 차풀 효능 알려주십시오. 네. 차풀 효능입니다. 첫 번째, 암에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항암 효과가 뛰어난 차풀은 이암과 간암, 말기암 치료에 도움을 주는 신비한 약초로 항암 효과가 뛰어난 약초입니다. 차풀을 이용한 최근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강력한 항암 성분까지 있어 환자들이 즙을 내어 마시거나 달여 먹으면 많은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차풀에는 에모딘과 안트키라논 유도체가 들어있으며 씨앗에는 지방유가 들어있고 잎과 줄기에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암세포를 억제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며 즙을 내어 드시면 암세포를 죽이는 효능이 있어 뛰어난 항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맞아요. 차풀을 쓰고 이 말기암 사기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치료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차풀을 말기암 환자가 마지막에 쓰는 약초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두 번째,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차풀에는 부종의 하나로 온 몸과 얼굴, 눈이 모두 붓고 소변을 잘 누지 못하는 병증을 제거해 주는 이수작용을 하는 효능이 있어 몸이 붓는 부종을 내리고 변비를 해소해 줍니다. 차풀의 씨앗인 삼편두자는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서양에서는 체중 감량용 건강기능식품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이는 삼편두자가 가지고 있는 지방분해 효소 억제 작용으로 인해 지방이 분해되지 않고 몸에 섭취된 지방이
변으로 배설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차풀의 씨앗인 삼편두자를 차를 몇잔 마시면 옥수수 수염차보다 이뇨작용이 탁월해 소변을 더 보게 해주어 부종과 물살을 빼는데 아, 좋습니다. 다이어트에 아주 훌륭하네요. 예, 옥수수 수염차도 소변 잘 나오기로 유명한 차인데, 그것보다 더 좋네요. 그렇죠. 세 번째, 정력에 좋습니다. 차풀은 남성의 양기 부족과 자양강장에 좋습니다. 일본에서는 차풀차가 몸에 기운을 돋우고 튼튼히 하는 자양강장에 좋은 차로 알려져 있어 남성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약초입니다. 차풀의 뿌리에는 간과 폐, 신장의 기능을 올려주는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남성의 양기 부족이나 조루, 정액이 저절로 나오는 병증, 음경이 발기되지 않거나 발기가 되더라도 단단하지 않은 증상을 치료하고 신장 기능이 허약한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약초입니다. 차풀을 차로 만들어 꾸준히 드시면 천연 자양강장제로 남성분들의 양기 부족을 치료해 줍니다. 저도 꾸준히 좀 먹어야 되겠습니다. 예. 너무 남자들 좋다잖아요. 예. 네 번째, 간에 좋습니다. 차풀은 간의 기능을 보호하고 간에 열을 내리는 효능이 있어 간의 수별독을 치료하고 간의 열로 인한 황달을 치료해주며 눈의 피로를 해소하고 간을 깨끗하게 청소해줍니다. 또한 차풀의 씨앗인 삼편두자는 결명자와 마찬가지로 간에 열을 식혀주며 눈을 맑게 해주며 눈앞이 아찔해지는 증상과 야맹증을 치료하고 각종 안과질환을 예방해줍니다. 다섯 번째, 신장질환을 개선합니다. 차풀은 한방에서 주로 이뇨제로 쓰일 정도로 소변을 잘 나가게 하고 소변의 양이 적으면서 잘 나오지 않는 증상과 신장염으로 인해 몸이 붓는 증상을 치료해 줍니다. 또한 어열을 풀어주고 콩팥에 염증을 없애주는 효능이 있어 급성 신장염 때문에 몸이 잘 붓는 분들이 달여서 드시면 이러한 증상을 치료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꾸준히 주기적으로 드시면 전립선염이나 방광염, 신장염 증상을 치료해 줍니다. 이 밖에도 차풀은 위를 튼튼하게 해주어 체한 음식물을 제거하고 폐결핵이나 편두통, 여름철 식중독으로 인해 토하고 설사하며 배가 심하게 아픈 증상과 오똑을 치료해 주고 일상생활마저 버겁게 만드는 만성 변비 치료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차풀은 소변도 잘 나게 해주고 또 대변도 잘 나게 해주고 이게 먹고 이게 싸는 게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쪽으로 신장이 튼튼해지면 또 정력도 향상이 되는 건 맞습니다. 예. 네. 차풀로 병을 치료한 사례입니다. 사례자분은 74살에 이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례자분은 전라도 담양에서 3천여 평이 넘는 농사일을 하면서 팔남매를 키워낸 억척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으로 정신적인 고통과 스트레스가 심했고, 2003년 봄 갑자기 위가 쓰리고 아프며 식사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고,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타지에서 고생하고 있는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3개월 동안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혼자 진찰을 받았지만 병원에서는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고 큰아드님께 전화를 했고 모든 자식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이암 말기 소식을 접한 큰아드님께서는 어머니 위 내시경 사진을 가지고 여러 병원을 다녔지만 모든 병원에서는 위를 절제하는 수술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수술을 하지 않고 그냥 살다 죽겠다고 고집하셔서
병원 수술 이외에 다른 방법을 찾다가 약초 전문 사이트를 발견하고 공부를 시작했으며 산에서 직접 약초를 뜯어 집에 가져와 직접 끓이고 달여서 드시게 했습니다. 또한 지역 특성상 어머니께서 마시는 논 밑에서 나오는 지하수에 비소가 많아 위에는 아주 치명적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부터 물부터 바꾸기 시작했으며 직접 채취한 차풀을 끓인 물로 밥이나 국, 음료수까지 모두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수술과 양약 복용을 포기한 채 5개월 동안 사례자분은 오직 아들이 구해다 준 산약초와 차풀물로 하루하루를 보낸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속쓰림 증상이 없어지고 정상적인 식사가 가능해졌으며 두 달 뒤에는 복통과 두통이 없어지고 가슴 답답증이 사라졌으며 석 달 후에는 얼굴에 검버섯이 없어지면서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넉 달이 지난 어느 날 아들과 함께 병원에 재검진을 받으러 갔더니 위가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고 지금은 마을에 가면서 동네 할머니들과 어울리거나 소일거리만 하는 평범한 할머니처럼 잘 지낸다 합니다. 네, 그래요. 평범한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건강하니 평범하게 잘 지내시면 좋죠. 네. 위암으로 돌아가실 뻔했는데 어머님을 또 아드님이 살리셨죠. 우리나라 아버님, 어머니만큼 또 자식을 사랑하는 나라도 없는 것 같아요. 외국은 그렇죠. 또 그러지 않은데 본인은 죽어도 자식은 살리는 대단한 모성과 부성을 가지셨죠. 콩 심은 데 콩난다고 효자 아드님이 큰일을 해내셨습니다. 네. 먹는 방법입니다. 차풀은 주로 차로 만들어 먹지만 가루로 만들어 우유나 요구르트 등에 타서 먹거나 초가을 전까지의 어린 수는 나물이나 국, 튀김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차풀차는 9월에서 10월쯤 열매가 익기 전 전초를 채취해서 잘 손질한 후 햇볕에 말려서 드시거나 후라이팬이나 냄비에 넣고 덮어서 차로 만들어 물 1리터에 말린 차풀 15에서 20g을 넣고 물이 반이 되게 끓인 후 하루 3번 식후에 드시면 됩니다. 차풀 주의사항과 부작용입니다. 차풀의 성질은 평하지만 지나치게 많이 먹게 되면 설사 증상이 생길 수 있으며 임산부가 많이 먹으면 유산을 할 수도 있다 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차풀 정말 맛이 좋아요. 예, 향도 좋고 아주 훌륭한 식물입니다. 또 차풀이 또 흔한 식물이지만 몸이 아프셔서 구하기 어려운 분들은 제가 찾아봤더니 인터넷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다고 네, 맞아요.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예, 가격도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더 좋은 정보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